온전한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편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앞에서 설명한 긍휼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지요. 자기의 취향과 성품, 자기의 틀 이런 것들에 맞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긍휼의 결과로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힌다 했지요. 반면에 편벽되면 판단과 정죄로 진실을 왜곡시키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으로 더 나아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도 이르 저는 상황도 분별이 됩니다. 어떤 것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배초 성령의 주관 속에 상대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다 하실 때도 있지요.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벽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속히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뭘 봐도 선으로 보고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는 사람이야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가 옳다 하는 의의 잣대로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자기가 분명히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을 잘 분별해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일은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깊은 마음속의 죄악까지도 속히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